중국 더블스타를 세주인으로 만든 금호타이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노사 대표가 특별 합의서에 서명하고 채권단인 산업은행과도 이행 약정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보도에 신민지 기자입니다. 중국 더블스타로의 매각이 결정된 금호타이어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대표단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회사의 미래를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두 손을 맞잡고 함께 하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불안해하고 하는 것은 그 먹튀라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운영은 한국 사람이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합의서에는 국내 공장 설비 투자 등 해외 자본 유치에 관한 내용과 상여금 반납과 임금 동결 등의 자구안이 포함됐습니다. 아직도 잠재하고 있는 향후 먹튀라든가 기술 제외하고 이렇게 고용 불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제도적으로 마련을 나가고 해소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채권단인 산업은행과도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서는 채권단은 조만간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투자 유치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노조의 동의를 얻어 해외 매각 방침을 확정한 금호타이어가 경영정상화를 향해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